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어떤가요? 인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인도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네, 뭐 그렇죠. 중국 시장 다음으로 또 인도 시장이 많고. 그렇죠. 지금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네, 분석들이 많은데 네. 한국 스타트업들이 실제 인도 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네. 보시니까 실제 더 실감하셨나요? 네. 우선 인도의 벵갈루르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곳에서 많은 기업들 발굴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을 만큼 지금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그곳에서 많이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시장이 유망한 만큼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는 시장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인도가 사실 주별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 종족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단일 시장권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인도 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 문화적인 특성상 업무 진행의 속도가 사실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뭔가 사업의 성과들을 원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으시기 전에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게 인도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지만 그만큼 시장 진입을 하기 전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타트업들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이렇게 현지에 있는 현지 민들과의 어떤 유대와 협력을 통해서 그 시장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가장 효율적이기도 한 시장 진입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크다 무조건 덤비지 말고 네. 주별로도 법도 다르고 또 사실 또 다민족 국가라 볼 수 네.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인도 시장 이야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평가 기준, 오늘 스타트업도 사실은 이 하드웨어 소프트 융복합 기업인데 네. 어떻습니까? 우선은 기술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혁신성이 가장 우선 평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현재 그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문 스마트 자물쇠를 통해서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기업인데요. 바이식회 이종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 스마트 락을 개발을 해서 큰 주목을 받으셨고 또 AFP가 선정한 MWC 2018에 탑5 제품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열린 그 SSSW에서는 스포츠 편의 탑5에 또 선정이 되셨는데 신보가 지정한 또 패스트 펭귄 기업이시기도 하고요. 바이식회 어떤 회사입니까? 바이시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저희 코파운더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자전거를 좀 즐기면서 자물쇠에 대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에 다들 공감을 해서 4명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스타트업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 끝에 최근에 이제 제품 개발을 완료를 해서 본격적인 시장 진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스마트 락이 아니라 완전히 좀 새롭게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그 자전거 도난을 막는 자물쇠 등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좀 만 원짜리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시큐가 개발한 스마트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 제품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다릅니까? 일단 기존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성을 위해서 굉장히 크고 무겁고 또 이제 키가 항상 필요하다던가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바이시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이제 뭐 거추장스럽게 휴대를 할 필요 없이 자전거에 항상 장착한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뭐 휴대에 대한 불편함은 덜 수가 있고요.
또 키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뭐 키를 갖고 다니는 번거로움도 또한 없는 제품입니다. 아, 제품을 가져 나오셨는데 그 제품이 바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또 자전거에 장착이 되는 제품이잖아요. 한번 기능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바이시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자물쇠랑 완전히 다르게 원통 형태로 챙겼고요. 그리고 이 잠금 메커니즘 자체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자전거 앞바퀴의 오른쪽 편에 장착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바이시큐 같은 경우에는 잠금이 되면은 이 내부에 있는 핀이 밖으로 나와서 잠금이 되고 다시 이 핀이 들어가면은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가 되고요. 또 반대로 멀어지면 다시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잠금 상태에서는 내장된 센서가 움직임을 계속 감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난 시도를 하면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내부에서 강한 경보음과 사용자에게 도난 시도가 있다는 노티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이 내부의 속도 센서가 이 바퀴의 그 회전을 센싱을 하고 실시간으로 주행 거리와 주행 속도, 소모 칼로리 등을 계산을 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편리한 게 제가 중국 가서 사용하더라도 QR코드로 찍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냥 근처에 가면 열리고 닫히고 이 편리함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언제든지 충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터리는 어떤 형태로 충전을 하고 또는 배터리 갈아 끼워야 되는 건가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휴대폰 같이 제품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전거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 자주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충전을 하면은 6개월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해외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와 타겟 국가는 어디로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장 진출 자체를 해외를 먼저 좀 타겟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국내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해외 자전거 시장이 워낙 또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자전거 사용자들이 좀 많은 선진국 자전거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의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은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제품에 대한 좀 많은 좋은 반응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자전거 사용층이 많고 또 중고가 시장이 형성된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확장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ES 2019에서 2세대 제품을 선보였고 그게 큰 호평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B2B 시장인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겨냥을 했다. 사실 이게 저는 중국 중차 출장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거기 뭐 모비바이크나 오포 이렇게 저희 늘 이렇게 한 뭐 원이엔 내고 한 1시간 타는 그런 공유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저도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품이 이미 나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공유 자전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과는 조금 외관이 많이 다른 바이시큐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그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타입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 베이스로 이제 지정된 위치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식과 이제 스마트 락이 장착된 오포와 오바이크 같은 독립스 방식이 있는데 그런 독립스 방식에서는 이 스마트 락이 꼭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하고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락만 단순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개발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그러면서 저희 제품이 월등하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더 그 공유 자전거 관리를 좀 더 지금보다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장점들이 있나요? 바이시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으로 잠금과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그 스마트 락들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일반적인 스마트 락 같은 경우에는 그 잠금을 수동으로 해줘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자물쇠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잠금 해제는 자동으로 가지만 수동으로 잠금을 꼭 해줘야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아무렇게나 잠금을 해버리기만 하면은
자전거가 뭐 분실되거나 방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동 잠금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올바른 상태에서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강제 또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자전거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 뭐 자산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제품을 보니까 지금 자전거를 좀 더 보편화시킬 것 같아요. 공유 자전거의 핵심기들이라고 또 불편함을 그냥 근처가 열리게 한다거나 또 충전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공유 자전거 보편화되는 한 핵심기들이 될 것 같은데 뭐 저런 제품이 인도에도 먹힐까요? 인도에 사실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공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자전거 사용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출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예상해 봅니다. 네. 뭐 사실 인도 시장도 중국 시장을 보면은 활성화 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 가면 지하철역 내리잖아요. 그럼 모바이크, 뭐 오포 막 그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자전거가 완전 널려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내려가지고 타고 다니고 저도 그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모바이크 전 쓰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에 있는 거예요 모바이크가. 그래서 중국 계정을 열었더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 자전거가 하나의 계정을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데 이 기술이 그래도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 자전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점점 커지나요?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자전거 같은 경우에 2천만 대 이상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하락세입니다. 오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 위기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천만 대 이상으로 더 상승하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수준을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을까가 관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하고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협업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제품 출시 시기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협업 같은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 자체를 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자본력이나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통신사가 조금 더 핵심적인 그 가치를 갖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외 통신사들과 좀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또 서비스를 원하는 국내외 여러 업체들과 지금 제품 도입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2세대 바이시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서 8월경에 제품이 완전히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 창업기업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품 제조부터 해외시장 영업까지 사실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낸 원동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대학생이라고만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인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난히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좀 많이 해오면서 좀 전진을 했는데요. 덕분에 그러면 정말 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하고 또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그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투자도 받고 또 정부 지원도 잘 받게 돼서 예,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종 가치를 평가해 볼 시간인데요. 김 대표님, 그 우리 바이시큐의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투자 라운드는 시드를 거쳐서 네. 뭐 투자 유치를 한다면 아마 시리즈 A 라운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바이시큐의 최종 투자 가치 얼마입니까? 5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50억 밸류에이션이 나온 거죠? 현재 아직 양산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은 매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의 잠재력은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약 5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 예상해봤습니다. 네네. 안중근 대표님 오늘 평가드리신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평가를 일단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더 기업 가치도 크게 할 수 있고 또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희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정말 세계 공유자전거 시장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